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G12 기계화 보병 여단이 키이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밤에 키이우 인근에서 반격을 가해서 탱크 5대를 파괴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브로드양카에서 적의 탱크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포병대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키이우 동안에서 우크라이나군 기갑 부대와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긴 도로를 따라 대규모 기갑전이 발생된 모습입니다. 앞뒤로 타격을 하여 러시아군의 전부 경멸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대거 집결한 사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수미입니다. 수미에서의 포위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티르카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야간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4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2명이 어린이입니다. 마리우폴 방향으로 가는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포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다연장 로켓포에는 소련 깃발도 걸려 있었습니다. 불발탄을 해체하는 우크라이나의 EOD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통해 러시아 장갑차를 파괴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기습 공격을 받는 러시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기갑 부대나 기계화 부대의 지원은 없는 것을 보이며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2,90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CNN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공군기 대다수가 아직 손상되지 않고 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의 전반적인 항공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제대로 활약해준 덕분으로 분석이 됩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생물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